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하는 연예인 인사 탐방 컨텐츠고요. 모두 다 아시는 톰홀랜드, 스파이더맨 그분이죠? 톰홀랜드님이 평상시 어떻게 입고 어떤 식의 스타일링을 좋아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또 궁금한 연예인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 그럼 제가 그분에게 싹 해가지고 싹 컨텐츠 할 테니까. 꿀빨 꿀빨.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스키니에 이런 좀 티셔츠 좀 그게 있지. 우리나라였으면은 다 좋은데 여기에 뭘 했다? 너입을 했다. 너입하면은 좀 깔끔한 그런 남친녀 스타일이긴 하죠. 너입하면 다리도 길어 보이고. 근데 확실히 여기도 나오는 뭐다? 톰홀랜드도 신는 컨버스 척 세븐티즈. 제가 여러분들한테 괜히 척 세븐티즈 추천하는 게 아니야. 근데 머슬핏인데 머슬핏? 머슬핏이라서 이런 분들은 랄뽕 입으면 아주 좋죠. 딱 그냥 몸에 잘 맞게 입으시는 것 같긴 해. 선글라스도 그렇고 느낌이 딱히 몸이라던가 외형에 딱 잘 맞는 느낌? 가죽 자켓에다가 이런 식으로 입은 셔츠랑 해서 입으신 것 같고요. 이건 좀 살짝 좀 그런 느낌이지? 생로랑 느낌인 것 같아요. 여기다가는 아마 신발은 보이진 않는데 부츠 같은 걸 신으셨으면 더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. 깔끔합니다. 전반적으로 좀 깔끔하면서 옷 자체를 넉넉하게 입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고 슬림하게 입는 걸 좋아하시네. 확실히 몸이 좋으니까 이런 걸 입어도 딱 태가 나고 그런 게 있네요. 라이더 자켓을, 그 가죽 자켓을 그리고 또 좋아하시네. 이거 보면은 싱글 레더 자켓? 그런 거랑 티셔츠랑 청바지 입으셨는데 전형적인 헐리우드 배우 캐주얼한 느낌? 역시나 빠지지 않는 컨버스 척 세븐티즈죠? 컨버스 한번 오버사이징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검증 들어갑니다. 근데 요 정도면은 오버사이징 했다고 볼 수 있어요. 왜냐면 거의 이거는 꽉끈이거든?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. 그게 있네. 이목구비 선이 엄청 굵직굵직하시네. 부럽네요. 쭈리님. 요거는 아무리 우리들의 스파이더맨이라고 해도 생각할 수 없다. 이 왕비니, 이 왕골지비니는 솔직히 진짜 좀 힘들거든? 이게 조금 애매해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디를 할 때 아래 회색 추리닝 입고 위에 회색 티셔츠 막 회색 추리닝 이런 거 입으면은 되게 좀 후줄근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요거는 이너만 흰티를 입었어도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살짝 조금 아쉽네요, 요거는. 우리 팬분들한테 이거 테러당하는 거 아니야? 여러분 죄송합니다. 이거는 그냥 컨텐츠니까 평가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얘기하는 그런 토론의 장이다. 근데 전반적으로 스타일이 강하다? 그런 느낌은 거의 없고 캐주얼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. 그리고 옷 자체를 넉넉하게 입는 것보다 슬림하게 입는 걸 되게 많이 좋아하시네. 거의 다 정핏? 그런 느낌이에요. 이때 옛날인가? 작년이구나. 개인적인 좀 느낌은 요즘에는 그냥 딱히 뭔가 라이더랑 뭐 레더 자켓 이런 걸로 되게 좀 세련되게 입는 느낌이 있긴 한데 뭔가 좀 작년에는 살짝 조금씩 촌스럽다고 해야 되나? 그게 좀 살짝씩 있네요. 근데 이게 우리나라랑 또 해외랑은 느낌이 다를 수 있으니까. 그러면은 이렇게 톰홀랜드의 스타일링을 봤는데 전반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입는 거 좋아하시고 슬림하게 입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요즘이 그냥 딱 뭔가 자기 체형과 어깨에 맞게 스타일링 잘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거는 되게 좋네요. 혹시 뭐 더 궁금하거나 같이 봤으면 하는 그런 연예인분들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짱바